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오는 15일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찾아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휠체어 위에서 펼쳐지는 파워풀한 군무. 한 동작 한 동작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며 선수들은 서로의 호흡을 느낍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서울댄스 스포츠팀은 하루하루가 강행군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금메달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임할 예정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아쉬움도 잠시. 오는 15일부터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등 34개 경기장에서 닷새간 펼쳐지는 전국장애인체전. 화합과 침묵, 꿈과 열정을 비전으로 전국 6천여 명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룰 예정입니다. 30개 종목에 걸린 메달 수는 3,225개로 참가 선수와 메달 모두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을 아마도 거둬야겠죠. 지난 1981년 첫 시작 이후 국민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전. 한계를 넘어선 선수들의 열정이 올해는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이제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